나온 입이 예쁘다.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고 시간 지나면 또 나이가 들수록 입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예전에 치과에 갔던 경험을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셔서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좀 기네요. 이분은 이제 치과를 찾아가셨던 거예요. 예전에 나한테 교정하지 말라 그런 분이랑 똑같이 말씀하시네요. 지금 36인데 10년 전에 들어간 입을 갖고 싶어서 4번 치아 발치 상담을 했더니 저보고 입 넣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당시엔 들어간 입이 세련돼 보여서 넣고 싶다고 했더니 가로치고 강혜정 씨 정도로 과한 건 아니고 김태희 씨나 이민정 씨 정도 나온 입에 고른 치아였음. 지금 당장 입을 넣으면 제가 원하는 세련미는 얻을 수 있겠지만 20대만 이쁘고 싶냐고, 30대가 되어서도 쭉 예쁘고 싶지 않냐고, 지금 몇 년 반짝 세련된 얼굴을 갖는 것보다 30대에도 동화 소리를 듣고 러블리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냐고,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수긍했어요. 정말 30대 중반이 되어보니 그때 안 하길 정말 잘했다 싶어요. 저는 댓글 이렇게 달았습니다. 소중한 경험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그 치과 원장님께서도 교정하러 갔는데 별로 나온 입이 아니니까 교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죠. 지금 완전히 일자로 넣어버리면 나중에 30대가 돼서는 오히려 더 들어가니까 더 예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건데,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소개로 오시는 분도 많은데 기껏 하러 왔더니 뭐 하지 말란 소리 한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신단 말이에요.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. 이 치과 원장님도 교정하러 왔는데 또 입을 넣고 싶다는데 아마 입이 조금 나온 분들은 아마 넣기가 교정하기가 더 아마 쉬우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입이 많이 나온 사람은 넣기가 힘들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왔으니까 입을 집어넣기도 좀 더 쉬웠겠죠. 쉬운 케이스에 똑같은 돈 받고 쉬운 케이스 하면 저 치과 원장님 얼마나 꾸리겠어요. 그런데 그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. 근데 재밌는 게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과정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.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해서 권하는 과정도 에너지가 꽤 들지만 전 이거 하러 왔는데요 라고 했을 때 아니 필요가 없으시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걸 설득하는 것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아니 내가 이거 뭐 돈 벌게 해주러 왔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이런 데가 다 있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분이 참 그런 것 같아요. 이 치과 원장님이 정말 필요한 것만 권해주시는 그런 원장님 같습니다. 저랑 같은 의견을 갖는 치과 선생님 말씀도 이제 또 반갑고 이런 경험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또 더 반갑고 그래서 얘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. Q&A는 아니지만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인스타까지 놀러와주세요.